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실전 투자 연구원 정우영 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정우영 원장 나와 계신가요? 네, 실전 투자 연구원의 정 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장 분위기는 좋지 않은데요. 키워드 좀 부탁드리고 네. 주요 섹터도 좀 알아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CPI 수치가 중요한 날인 것 같고요. 자, 연준의 반응할 명분을 어떻게 줄지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체적인 증시 방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SBB 사태로 연준의 빅스텝 가능성은 낮아진 거에 있어가지고는 긍정적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시장 들어와서 외국인의 판단은 정반대였습니다. 지금 현재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1200억에 1000억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960억에 62억을 매도하고 있는데 현 시간 지금 현재 20분 되는 중에 지금 코스닥에 2000억이나 매도가 나온다는 것은 사실상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에 있어가지고는 좀 악재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섹터별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섹터보다도 이제 이 거래소하고 코스닥하고 현재의 지수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캡 포지션을 가져가야 될지 한번 더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차트는 거래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스피 지금 현재 역배열 상태로 들어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밑에 꼬리를 쭉 달아주면서 양봉으로 마쳤습니다. 그 이유가 나스닥 순불이 장중에 1.80까지도 급등하는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미 증시는 오늘 어제 저녁에 이 상승 기조가 좀 보일 거란 예상에 우리나라 증시도 그에 화답을 했는데 정작 넘어가서 보니까 고압권에서 일단 넘어온 것에 인해가지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 삼성전자 SK이닉스, LG전자 LG디스플레이, 삼성가족,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카카오, 네이버까지 외국인의 매도로 지금 현재 깊은 음봉을 만들어주고 있고 지금 현재 자리로는 121선 마지막 자리만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적인 121선까지 깨진다면 여러분들은 이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비중을 조절을 확실하게 좀 하셔야 되는 자리까지 왔다라고 좀 볼 수 있고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사실상 별로 이 도움이 되지 않는 지표죠. 삼성전자 SK이닉스 현대차 기아차가 만들어 놓은 별도의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지표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들의 전체적인 투심을 바로 밑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하루만 좀 더 보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자, 개파락의 양봉을 내면서 어제 밑에 꼬리가 달렸던 게 거래소와 동일하게 지주가 꼬리를 잡아 올리는 이 망치형의 양봉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이 SBB 사태에 있어가지고 바이든 이 대통령의 연설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였으나 자 그게 있어가지고 미 증시는 기술주 중심으로 긍정적인 지표로 넘어왔지만 정작 우리나라 넘어와서의 외국인의 투심은 오히려 더 반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에 지금 현재 9시 지금 31분 지나고 있는 현 가운데 2000억이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어느 정도냐? 거래소보다도 7분의 1 작은 코스닥의 2000억이라는 매도는 사실상 지금 현재 9시 30분 현 가운데 코스닥에서만 1조를 매도를 하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끝나냐? 아니죠.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침 일찍 이렇게 쏟아내는 것은 차라리 오후장에 밑에 꼬리를 달릴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하루만 보고 마지막 이 전체적인 여러분들의 주식 비중의 포지션을 나눈 것은 좀 섣부른 판단인 것 같고, 자, 오후장 돼서 어느 정도 꼬리를 달리면서 종목별로 자, 이평선 기준으로 5일선, 11선, 21선, 41선, 61선까지 생명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61선까지 자기 주식이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인 주식 비중의 결정을 오늘 아니면 내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21선 데드클로스가 나는데도 아직까지 좋다는 막연한 희망회로만 굴리게 되면 자, 이 큰일 날 일이죠.
작년에 경험해 보셨습니다. 자, 20일선 올려놓는 자리라든지 꼬리를 달리면서 지지캔들이 나온다면 그래도 하루 더 기다릴 수 있으나 지금 현재 자리처럼 22선 세련봉에서 살리지 못하고 데드크로스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투심이 죽고 그리고 오히려 더 지금 현재 이 한 달, 두 달 동안의 1월과 2월, 3월 현재까지 신용 비중이 갑작스럽게 늘어난 현 상황까지도 오히려 더 투매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식 비중을 어떻게 가야 될지 또 고민해야 되는 자리가 천천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이 섹터에는 어떤 식으로 섹터를 보이게 되면 현재는 사실상 전 종목별로 모두 다 파란색을 좀 띄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좀 볼 수 있는 섹터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오히려 더 이제 이 그 방산 쪽을 조금 더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자, 종목 이야기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이야기 전 오늘 추천 종목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그래도 현재 자리에서 밑바닥에서 여러분들이 관찰해야 될 종목은 LX 인터넷 일렉트릭입니다. LX 인터넷 일렉트릭은 LX 그룹 계열사의 전력기기 시스템 제어 조작 제조 업체로서 지난해 판가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원료 재료 가격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수익성이 대폭 하게되었고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로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올 거라는 오늘 증권사 보고서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밑바닥에서 영망치 그래서 5일선 따라오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그 분할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 관심을 좀 가져볼만 합니다. 자, 목표가는 54,000원, 손절가는 48,000원 의견 드리면서 종가 기준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략주까지 한꺼번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LS 일렉트릭이었고요. 오늘 키워드로는 2월 CPI 지수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